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예, 청년 대표로 제가 사회를 맡고 있습니다. 예, 청년과 아재의 대화 청와대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 곽준혁 대표입니다. 아까 애국가를 부르는데 4절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를 제가 부르고 있는데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은 괴로우나 즐거우나 그리고 날씨가 추우나 더우나 정말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대단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지난번 집회 때 여러분들 언론사에서 많이 촬영해 갔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아까 TV조선도 왔었고 제가 채널A도 본 것 같은데 약간 조금 안타까운 얘기를 드리자면 여러분들 주변에 태극기 집회 한번 얘기해 보셨습니까? 얘기하면 보통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물론 이제 나가야 된다, 나가고 싶다 이런 말도 많이 나오지만 그거 박사모 집회 아니냐, 너네 박사모 아니냐, 너네 친박 집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 주변 나이 또래 친구들은 더더욱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목소리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 나라를 걱정하는 목소리, 이 태극기 집회가 친박 집회 또는 박사모 집회로 보이는 것은 사실 별로 좋지도 않고 오늘 아까 여기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얘기만 하시던 분만 찍어갔어요. TV조선에서. 지금은 없잖아요. 그러면 또 언론에서 매주 친박 집회만 하고 있구나. 매주 박사모 집회만 하고 있구나. 이렇게 국민들이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옳은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에게 옳은 목소리를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는지도 정말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기 많은 유튜버를 보고 계신 시청자들 포함해서 제가 저부터 밝힙니다. 여러분들 저는 박사모가 아닙니다. 여기는 친박 집회가 아닙니다. 여기는 나라를 걱정하는 순수한 애국 시민들의 집회입니다.